안녕하세요. 한의사 이남우입니다. 현대인들의 고질병이라고도 하죠. 거북이처럼 목을 쭉 빼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북목 증후군.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. 고개가 1cm 앞으로 빠질 때마다 목뼈에는 2에서 3kg의 하중이 더 걸리게 된다고 합니다. 그러면 뒷목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두통까지 생길 수 있는 거죠. 내가 혹시 거북목 증후군이 아닐까 싶어 스트레칭으로 자세를 교정하려고 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이럴 때 어떤 스트레칭을 하고 계신가요? 목 늘리기 스트레칭? 안 됩니다! 거북목 증후군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목 뒤쪽 근육들이 이완성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. 근데 이때 무분별하게 목을 늘려준다? 아주 위험할 수 있습니다. 물론 일시적으로 시원한 느낌이 들 수는 있지만 목 뒤쪽 근육을 더 늘려주는 건 오히려 경추의 뼈 정렬에 방해가 되기 때문인데요. 거북목인 분들은 반드시 목의 심부 근육과 등쪽 근육을 강화시키면서 둥근 어깨로 인해 단축된 가슴 근육을 이완시켜 각 근육이 정상적인 길이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강화와 이완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. 그렇다면 거북목 증후군이 있는 분들에게 권해드리는 스트레칭은 바로 목베개 스트레칭입니다. 이 동작은 경추 앞쪽의 근육인 흉근은 이완시키고 경추 하부와 흉추 주변 근육은 수축 자극을 줌으로써 목뼈가 정상적인 위치로 돌아가는데 도움을 주는 스트레칭인데요. 날개뼈를 모아준다는 느낌으로 가슴을 활짝 펴고요. 목 뒤에서 등 아래까지 척추 하나하나가 젖혀지는 것을 느끼면서 동작을 따라하는 게 중요합니다. 꾸준히 따라하다 보면 거북목이 아니고요. 예쁜 목라인과 함께 경추의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. 오늘의 하지마 스트레칭, 거북목 증후군에 독이 되는 목 늘리기 스트레칭. 안 됩니다! 자세